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오니 거룩하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우리를 붙들어주는 능력이 되고 우리가 기댈 진리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예배 드리는 우리의 심령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타코마 교회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경청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심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부터 13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권면과 약속, 주님의 권면과 약속,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오늘까지 세 번에 걸쳐서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여러 시험을 당했지만 인내의 말씀을 지켜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은 것을 칭찬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굳게 지킨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또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지키는 자는 지킴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7장 23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의 성취가 됩니다.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히브리 2장 18절의 말씀처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님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는가?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 3장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박해를 시간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박해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것들을 이미 예언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9절에 이 사실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우리가 계시록 2장 10절에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박해는 중세시대 1260년간의 박해가 됩니다. 다니엘 7장 25절과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중세시대에 1260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와 같은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그들이 박해와 핍박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사의 마지막에 종말의 때에 당할 환란을 다니엘 12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일명 우리가 야곱의 환란이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재림 전 심판이 마쳐지고 은혜의 문이 닫힌 후에 일곱 재앙이 내릴 때의 환란을 이야기합니다. 이 환란은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7재앙을 동반하기 때문에 역사상 유례 없는 최대의 환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상의 교회가 환란과 박해를 당할 것을 지적하여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환란을 당할 것이라 거기까지만 말씀을 하셨으면 상당히 우리가 부담을 갖게 되겠지만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많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 종말에 대환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2월 달에 2월 중순에 미국 전역을 휩쓸었던 겨울 폭풍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리적으로 항상 따뜻한 텍사스 지역에 한파가 몰아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 텍사스 주의 주는 도시 건설 당시부터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파를 대비한 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상치도 못한 강추위에 순식간에 도시가 얼어붙어 도시 기능이 마비되고 만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적인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는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더 자주, 더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라는 말을 떠올릴 때마다 준비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하고 생각하고 방심하고 적당하게 대강대강하게 준비했다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하기 그지없어요. 그러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준비할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해도 문제가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우리는 넉넉히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에 성도들이 환난을 만날 것이라는 성경의 세 형태, 세 단계, 세 시간 차이의 예언은 이미 로마 시대와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3분의 2는 다 성취가 되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닥칠 환난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런 시대를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환난이 임박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천천히 오겠다고 했다면은 그 환난 속에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감당하기, 그것을 견디고 이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우리가 조금만 견디면, 조금만 인내하면, 조금만 참으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고 이기고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독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계시록 2장 16절과 25절, 3장과 3절에 반복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는 11절에 내가 오긴 오는데 속히 오리라 앞에 속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말씀이 히브리 10장 37절에도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셔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네가 가진 것을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했는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앞부분에서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했어요. 그들이 가진 것은 작은 능력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주님께 대한 헌신과 사랑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재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헌신과 사랑과 믿음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모든 확신을 포기하지 말고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한 번 붙잡았다가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붙잡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놓치지 말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강력한 격려의 말씀이. 히브리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11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신구약 전체에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신이 누리는 특권과 축복을 끝까지 붙잡지 않아 그것을 상실하고 그것을 넘겨주고 그것을 빼앗기고 그것을 잃어버린, 놓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한번 기억을 되돌아 보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축복과 은총을 경험했다가 특권을 소유했다가 그것을 예사로 생각하고 방심하고 그것을 잘못 이용하다가 그것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창세기에는 창세기 25장 34절과 창세기 27장 36절에 에서가 야곱에게 그의 장자권을 넘겨주는 모습이요, 빼앗기는 모습이요. 창세기 49장 4절과 8절에는 야곱의 첫째 아들 누굽니까? 르우벤이요. 원래는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관습대로라면은 르우벤이 장자니까 장자의 특권과 축복을 다 누려야 했겠지만은 불행하게도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그 다른 부인하고 관계를 맺는 바람에 그 장자권을 상실하고 유다에게,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장자권이 넘어갑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6장 1절과 13절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그리고 열왕기상 2장 25절에는 다윗의 경호실장이었던 요압 장군은 버나냐에게,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사독에게 그 제사장 직분을 넘겨주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신약에 와서는요, 가론 유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가 주님을 떠나잖아요. 가론 유다는 누구에게 그 사도의 직분을 넘겨주고 마는가? 사도행전 1장 25절에 마띠아에게 그 사도의 직분을 넘겨주고 맙니다.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지금까지는 한 개인이 한 개인에게 넘겨준 상황이고, 로마서 11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통로로, 열방의 횃불로, 진리의 보고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말씀의 보관자로 중차대한 사명과 특권을 주고 유대인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만 생각했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 소명의식이 희미해져서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대신에 오히려 이방인들과의 철저하게 단절되고 벽을 쌓아 자기들끼리의 개토를 형성하고 빛을 전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축복은 이방인 교회에 그 특권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처음에 사람들에게서 특권과 축복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바로 넘겨주고 주지 않고 기회를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은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끝까지 기별을 거절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넘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은 사람에게 의존하지는 않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표현을 빌리면은 하나님은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사람을 통하지 않고 천연계를 통해서 다른 모든 미물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사업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이왕이면은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도록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특권과 은총과 믿음을 놓치지 말고 속히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여기 3장 12절과 13절에는 이제 11절에 권면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기는 자에게 하시는 약속,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 우리는 세계 여러 곳에서 고대의 웅장한 신전들이 또 왕궁들이 지진이나 재난에 의해 파괴되었어도 그 폐허 지역에 대리석 기둥들이 몇 개씩 오늘날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장면들을 종종 봅니다. 서기 17년 대지진 때에 오늘 본문을 구성하고 있는 빌라델비아에 대지진이 일어나 파괴적인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모든 건물들이 다 붕괴되고 심지어 성전까지 다 부서졌는 무너져 내려앉았는데 성전 기둥 하나가 넘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뭘 이야? 그러한 것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봐야 돼요. 자, 대지진 때에도 빌라델비에서 성전이 붕괴되는 때에도 기둥이 넘어지지 않고 하나 남아있었던 그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견딘 최후의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고대 유대 세계에서는 중요한 사람일 경우에 죽은 후에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 우리를 승리자로 기억하시고 영원히 당신 곁에 머물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귀한 약속이 됩니다. 우리가 건축물에서 기둥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건축물에서 기둥은 상부 하중을 지탱하는 골격 뼈대입니다. 그래서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이 붕괴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파괴되어도 건물은 견디지만 기둥이 무너지는 순간에 건물 전체가 무너지고 붕괴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실감나는 장면을 우리는 사사기 16장 26절부터 30절에 우리가 아는 대로 삼손이 반복해서 범죄한 다음에 그가 블레셋 군사들에게 끌려가잖아요. 두 눈이 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곤 신전,
다곤신의 축제 날에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의 그 경기장 같은 데서 콱 그 스타디움을 채울 그때에 삼손이 이제 끌려 나와서 그 맷돌을 돌리고 재주를 부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그가 주변 사람에게 그 다곤 신전을 지탱하고 있는 거대한 성전 기둥 곁에 자기를 세워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는 두 팔로 안고 마지막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 기둥을 안고 넘어뜨려 최후를 마치는 장면을 봐요.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 경기장,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만 겁니다.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에 교회는 신자들로 구성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입니다. 마치 기둥이 건물을 떠받들어 그것을 유지하듯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중요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영적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 2장 9절에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교회의 기둥이라 그렇게 일컫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할 일을 감당하여 교회를 지탱하는 중심적인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타코마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은 타코마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존재,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의 기둥의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허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존재, 교회를 분열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를 연합시키는 존재, 교회가 찬바람이 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그 중심적인 역할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대의 빌라델비아 도시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도시였어요. 서기 17년에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도 몇 해 동안 여진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빌라델비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 때문에 공포에 떨면서 불안한 나날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집을 빠져나와 안전한 곳에서 천막을 치고 사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이렇게 반복되는 피난살이로 고달픈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하늘의 안전한 처소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이사야 32장 18절에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우리가 살 집을 발견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는 질병과 고통과 죽음과 슬픔은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영원히 안전할 것이고 결코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반복해서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짐을 싸서 성 밖으로 나갔던 그 고통스러운 고단한 삶을 반복했던 사람들에게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생생하게 그들의 가슴에 와닿는 실제적인 위로와 용기와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을 떠났고 유다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을 떠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자살로 인생의 막을 내렸고 사단은 천년기 후에 최후를 마칠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자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진리 되신 주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에서 나가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은 이긴 자가 되어 다시는 나가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있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인해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름에 대한 것들이 몇 가지 상징적으로 사용되는데 첫 번째 이름은 그 사람, 그 존재의 품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시내산 반역 이후에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장면 가운데서 이름은 품성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출애굽기 34장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그다음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뭘 하시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6절에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연이어 어떤 여호와인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여호와의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뒤에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은 품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주님의 성품을 가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도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 명이 등장하는데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뭘 의미하는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그분의 품성을 소유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름은 첫 번째는 품성이다. 두 번째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름. 고대에는 불에 달군 인두로 가축이나 노예에게 낙인을 찍어. 왜 낙인을 찍었을까요? 내 소유라는 거예요. 그 낙인을 찍은 낙인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 이름을 가진 자의 소유가 바로 가축이 되기도 하고 노예가 되기도 했어요. 이름은 소유 개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이 이사야 43장 1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이사야 43장 1절과 3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야곱 이스라엘 똑같은 것이고 창조 조성 같은 거예요. 자,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인해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 다음에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것은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사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 이 약속은 2000년 전에 빌라델비아 교인들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를 위한 약속으로 확신하고 받아들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세 번째 중요한 약속을 하시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그것은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신다는 약속이요. 하늘의 시민권을 주신다는 것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요한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는 혜택과 특권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법적 보호를 받았고 합법적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잔인한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가 동시에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바울의 생애 가운데서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그의 선교 사역에서 종종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나타내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서 유익을 얻곤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은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서 옥문을 다 열고 자유를 얻게 합니다. 그 다음날 상관들이 놀라서 바울을 빨리 석방하고 안전하게 가라고 하니까 바울이 이야기해요. 로마 사람인 나를, 너희들이 죄를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를 때려놓고 이제 와서 그냥 가라고 하나? 그럴 수 없다 할 때에 상관들이 와가지고 싹싹 빌고 바울을 죄송하다고 하고 잘 가시라고 배웅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상황이 그렇게 반전되었는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드러냈을 때 그렇게 되었어요. 또 다른 장면에서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4절에 바울이 또 시민권자임을 내세워 보호를 받고 특권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다음에 그가 이제 신문을 받는 과정에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이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40명의 암살단들을 조직해서 바울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그 다음에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호송하기 위해 자그만치 얼마의 군대를 동원하는가?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이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하기 위해서 총독 벨리스에게로 보내기 위해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이 동원될 정도로 바울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겁니다. 바울이 무엇을 밝히고 난 다음에요.
나는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난 다음에 그와 같은 특권들이 주어진 것을 보게 돼요. 시민권이 어느 나라의 시민이냐에 따라서 대우가 이렇게 달라지고 혜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는 지금 세계 최고 선진국이고 강대국인 미국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이 코로나가 제일 심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 폭풍에는 텍사스주 같은 곳은 완전히 주 전체가 마비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는 곳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앞으로 상황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와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변수들이 돌발적으로 서로 얽히고 설킨 가운데 발생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하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여러 번 위기 가운데서 혜택을 입었지만 그는 빌립보 3장 20절에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특권과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시민권자임을 빌립보 3장 20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미국이 세계 최고 선진국이고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막상 살다 보니까 이곳에도 수많은 인간의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코로나 감염자가 일어나는 곳이 되었고 그리고 가장 선진국 텍사스 같은데 모든 미국 에너지의 40%가 집중된 그곳에서도 에너지 문제 때문에 전기가 단전되고 단수되는 기막힌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살 곳이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는 나그네의 신분, 순례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정은 9권 286페이지에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한 도성을 세우셨다. 이 지상이 아니요, 미국도 아니요, 새 예루살렘, 하늘 도성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안식처이다. 하나님의 도성에는 슬픔이 없을 것이다. 슬픔의 통곡도, 깨어진 희망과 상실당한 애정의 망가 슬픔의 노래는 영원히 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십니다.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격려하십니다. 인내로 믿음의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늘 성전의 기둥으로 삼고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을 주어 주님과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이 세상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말고 세상의 욕망에 너무 사로잡히지 말고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권면과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 하늘 도성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자가 되고 우리가 가진 은혜와 축복과 믿음을 끝까지 붙잡을 때에 승리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약속을 인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아무리 눈앞에 좋아 보여도 즐길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시고 안식처를 준비하고 계시오니 그것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날을 소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붙잡아 놓치지 말라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식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데 돈 버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혼란하고 혼돈스러운 시대의 때에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며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굴복하여 그 큰 위기의 때에 환난의 때에 주 앞에 넘어지지 않고 홀로 서 있는 기둥과 같은 존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